분데스리가 쾰른 대 우니온 베를린 TVN 스포츠. 마빈 베토리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탈리아 선수입니다. 아까 나왔던 같은 이탈리아 선수인 디키리코 선수가 좀 무너졌는데 오늘 또 베토리는 이렇게 이탈리아 선수로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하고요. 이탈리아 선수입니다만 뭐 미국에서 계속해서 이 하파엘 콜데이로 과거 슈트박스 아카데미의 수장으로서 계속해서 활약을 해오고 현재는 미국의 킹스 MMA를 이끌고 있는 이 콜데이로 밑에서 킹스 MMA에서 계속해서 훈련을 해오고 있습니다. 전 챔피언의 입장입니다. 꽉 찬 육각형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는 로버트 휘테커입니다. 자, 휘테커 선수 오늘 마빈 베토리가 사실은 이번 경기를 앞두고 가진 인터뷰에서 로버트 휘테커와 나와의 가장 큰 차이는 나는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휘테커는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난 올라가고 있고 그는 그대로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양 선수를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로버트 휘테커와 마빈 베토리입니다. 23승 6패와 18승 1무 4패의 두 명의 선수고요. 31살과 28살의 두 명의 선수. 신장은 같고 리치는 약간 마빈 베토리가 더 깁니다. 스트라이커 스타일의 그리고 MMA 스타일의 두 명의 선수가 오늘 준비된 콘메인 이벤트에서 격돌합니다. 마빈 the Italian dream victory. 또한 왕좌에 도전할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이탈리아 드림 마빈 베토리입니다. The Reaper Whittaker. 해적 수도인들이 강합니다. 전 챔피언 The Reaper 로버트 휘테커입니다. 자, 양 선수의 1라운드입니다. 휘테커 그리고 베토리. 자, 시작하자마자 킥을 한번 날려봤던 휘테커. 휘테커가 마음껏 속도를 올렸을 때 배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가 기대되는데요. 살짝 엇갈렸던 펀치. 들어가는 펀치 좋습니다. 휘테커입니다. 이쪽으로 돌아 나오면서 펀치를 한번 집어넣습니다. 처음으로 클린치. 자, 역시 힘이 좋습니다. 찌그러트렸죠 지금 휘테커를. 당겨서 넘기려고 합니다. 자, 버티고 있는 로버트 휘테커. 하지만 때려주는 순간에 중심 돌려놓고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휘테커의 까다로움 아니겠습니까? 네. 로버트 휘테커의 까다로움이라는 건 바로 이런 부분인데 상대편의 다양한 공격에 대해서 다양하게 수비를 해낼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로버트 휘테커입니다. 근데 약간 그 소위 대충 펀치만으로도 포인트가 들어갈 만한 데 딱딱 꽂고 나오거든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꽂는 게 아니라 툭툭 건드리고 신경만 쓰이게 해놓고 빨리 나가는 거죠. 네. 접근전에서는 머리 숙여서 붙어주고. 자, 킥을 뻗어봤습니다만 여유롭게 가야 되고 쳐내고 있는 로버트 휘테커. 터치 위주인가요? 지금도 역시 빠릅니다 휘테커. 기술 한번 들어가봤다 빠집니다. 네. 자, 휘테커 쪽으로 대각선 선택입니다. 이번 오른손 좋은데요. 카운터 좋았습니다. 자, 킥을 한번 올려봤습니다만 펀치를 같이 뻗고 있는 휘테커. 베토리의 킥 몸쪽을 계속하면 노리고 있습니다. 자, 몸을 흔들면서 들어오는데 가드를 올린 상황. 휘테커가 들어갔고 니킥 좋았습니다. 이번에 이거 니킥은 좋았죠. 이렇게 1라운드 마감됩니다. 대신 가지고 있는 파워도 어느 정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 배터리도 경계를 해야 되는 상황이 킥이라 펀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휘테커의 특기죠. 오른발 하이킥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게 문제였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자, 킥을 끌어올려 봅니다. 배터리 접근. 전 오른손. 자, 역시 스피드는 휘테커예요. 이렇게 해야 돼. 가드윈드 휘청거립니다. 돌이 뚫립니다. 좋습니다. 이거 대단한 매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휘테커의 정교한 타격이 배터리 가드를 지금 뚫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1위와 2위인데 격차가 이만큼 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이렇게 자,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고 있는 휘테커. 자, 그리고 킥과 펀치. 고개를 절레절레 한번 흔들어 봤었던 마빈 베토리. 지금 베토리가 워낙 맷집이 좋은 데다가 평소에 콜데이로 코치가 얘기를 했거든요. 베토리같이 열심히 하는 사람 본 적 없다고. 운동량이 많고 하니까 버티는 거예요. 하지만 얼굴로 상대편의 주먹을 치던 얼굴로 상대편의 다리를 치던 그건 포인트는 안 됩니다. 포인트는 안 되죠. 그건 사실 좋게 얘기해서 얼굴 타격이지. 그렇죠. 맞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아, 이 베토리의 하이킥은 허공을 가르네요. 아, 전반적인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네. 아, 베가스의 선택은 휘태커트로 완전히 크게 갑니다. 아, 좋습니다. 로우킥 돌려주는 휘태커. 자, 배터리 움직임이, 아, 이렇게 또 한 번 얼굴 쪽에 펀치를 허용하는군요. 자, 이렇게 결국 두 번째 라운드도 마감이 됩니다. 자, 현재 두 번째 라운드, 세 번째 라운드까지 휘태커 특히 3라운드 현재까지도 흐름을 좀처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으로 왼손 앞손으로 툭툭 건드려서 속여준 다음에 하이킥, 그 다음에 라이트 펀치 대단합니다. 자, 강한 걸 하나 둘 연달아 집어넣고 있는 로버트 휘태커입니다. 자, 어느새 베토리의 전진은 멈췄죠. 그러니까 데미지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다운은 되지 않았을지라도 지금도 큰일 날 뻔했죠. 머리 숙이는 순간 하이킥. 자, 글러브 쫓아가봤던 로버트 휘태커 스파링 하듯이 이제 가볍게 하고 있어요. 나 테이크다운 하지만 막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장면을 봤습니다. 네. 얼마나 휘태커가 여유롭게 빠져나온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는데 아, 여기서 더 많은 데미지를 못 준 채 이렇게 네. 탈출합니다. 휘태커가 언제나처럼. 그리고는 다시 타격 돌려주고 있습니다. 휘태커. 타격 타이밍이 뭐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테이크다운! 오히려 넘겼습니다. 유효타도 24dB인데 이거 절망적인데요. 오히려 넘기는 휘태커. 가다 붙는데 자, 배터리 야, 완벽하게 당하네요. 이거 자신의 무게가 하나도 통용이 안 되고 자신의 맷집 빼고는 사실상 수비도 잘 안 됐습니다. 네. 타격도 들어왔고. 자, 지금도 근접전에서의 훅 빗나가고. 들어가는 펀치. 자, 휘태커의 움직임. 그 양 선수의 경기는 이제 10여 초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헤드킥 올립니다. 여전히 숙다가 살아있는 로버트 휘태커의 킥. 좋았습니다. 데미지 있는데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추격하는 휘태커의 킥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경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와, 압도적이군요. 이건 뭐 거의 세미나 같은 거였는데요. 근데 정말 타격 세미나를 마빈베토리는 신청을 안 했는데요. 이 스포츠카와 트럭을 고속도로에서 이 달리게 만들어 놓은 거였어요, 진짜. 용도가 다른데. 네, 용도가 다른데 말이죠. The judges score the contest 30-27, 30-27 and 29-28 for the winner. 29대 28도 한 명 나오긴 했군요. 하지만 만장일치. 로버트 휘태커가 만장일치 판정 승리를 기록합니다. I'm sorry to let all the Italian fans down. Scusatemi ragazzi, è veramente un avversario di livello, mi scuso. Grazie per essere venuti, vi voglio bene, bene a tutti, dal primo all'ultimo. Fate un po' di casino anche se ho perso, dai. I'm here with the winner, 자, Robert the Reaper Whittaker. Robert, 네, sensational 끝났습니다. performance. I mean, you proved tonight why you are still one of the very best middleweights on the planet. I'm assuming you're pretty happy with that. 자, 최고의 그 미들급 중에 Robert, 미들급 선수 한 명도 오늘 증명을 했는데 되게 행복할 것 같다고 묻습니다. Yeah, I'm stoked with it. It was a all the respect to Vittori. That's why I had to push back the first time because you needed the fitness to be able to hurt him the whole time. He did not go away. I was hurting him. Trust me, I hit pretty hard. I know I go to a lot of decisions, but I hit pretty hard. And you know, credit to him. 네, 자, 상대 이 베토리에 대한 칭찬해줍니다. 리스펙한다. 내가 디시전 판정도 많긴 하지만 내가 굉장히 펀치나 킥을 강하게 치는데 계속 밀고 들어오는 거 칭찬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경기에서 빠졌던 거다. 이렇게 확실히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에 싱가포르 대회에 빠졌던 걸 얘기해주는 거죠. That's clear for everybody to see. So the question is, I guess,
What or who do you want next? 다음 상대로 누구를 원하는지 그리고 뭘 원하는지 la question maintenant c'est qu'est-ce qui se passe maintenant et contre qui tu veux combattre? Mate, including the champion, I'm the most dangerous man in the division. I make people hate fighting. I take the love out of it for them. As for who's next, I'm always gunning for that top spot. I'm just going to be lurking there waiting. Non, c'est moi le l'homme le plus dangereux de la division. 챔피언 아데사니를 포함해서 뭐 본인이 이제 굉장히 그 위험한 선수다. 특히 나는 상대로 하여금 맞서 싸우는 것 자체를 하기 싫게 만들어 버린다.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뭐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